오늘도 편지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늘 여기 봉악 오지마을 예 골짜기 지금 걸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걸어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물은 흔하네요, 그죠? 얼음 얼은 거 보세요. 야. 왔다. 야, 여기 완전히 계곡이. 네, 양쪽에서 물이 내려오네. 이쪽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예. 네. 지금 이쪽에서도 물이 내려오거든요. 아, 야. 어마어마하네, 그죠? 물량이. 야, 여기 지금. 예, 길도 없어요, 지금. 길이 없어갖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무가 이게 넘어져 가지고 이게 길 같은데 길을 확 가로막았네. 아 야 갈 수 있을라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예전에 지금 옆 앞에 보이는 이것도 다 밭이었네요. 예, 하점인들이 밭 해먹던 자리인데 지금은 예, 지금 보시는 여기도 다 밭이었어요. 이게 멧돼지가 파놓은 거죠, 그죠? 네, 멧돼지들이 다니면서 네, 이렇게 많이 땅을 파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다 멧돼지가 파놨어요, 이게 다. 아, 네, 이 집이다. 다 왔습니다. 아, 왔다. 멧돼지가 구멍 파놓은 거 보세요. 멧돼지 소굴이네, 그죠? 예, 네, 이거 다 멧돼지가 파는 거거든요, 이게. 아, 집 터는, 아, 좋은데 자리 잡았네요. 아, 아주 양지 많은 곳에 옛날 화점인 집이네. 아, 저기 있는 거는, 네, 화장실 같고요. 나무가 그냥 다 있네. 야, 오래된 집이네, 그죠? 옛날 화자민들이 살던 네,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부엌문도 활짝 열어놨네. 아, 야. 깜깜해서 지금 안에가 잘 안 보이는데, 예, 살림살이 그냥 다 있습니다, 지금. 오, 솥도 그냥 걸려있고요. 아, 야, 안에 전기 밥솥도 있네.
전기밥솥. 와하. 예. 예전에는 이거지 전기가 다 들어왔었는가 봐요. 아우, 이부자리도 그냥 다 있습니다. 이부자리도 차곡차곡 개갖고 다 있네. 떠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사람 떠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 창작이, 예, 딱 떼기 좋네요, 그죠? 굵기가, 예, 딱 떼기 좋은 굵기야, 이런 게. 아, 이런 걸로 불 떼놓으면, 불 따면 진짜 끝내줍니다, 저게. 참나무가. 아이, 여기서 보면은, 야, 저기 건너편에도 뭐 집이 하나 보이네. 뷰는 좋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지금 한참 걸어 올라왔거든요. 아, 야. 온도계도 그냥 달려 있고, 밥 같은 것도 그냥 달려 있고. 계량기도 그냥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 같은데? 창고인지 뭔지. 창고인지 무너졌어요. 한쪽은 다 무너지고. 아, 여기다가 돼지를 키웠나? 네, 뭘 동물들 키우던데요. 예, 동물들 키우던데. 예, 여기서 동물들 키우던데. 근데, 예, 옆으로는, 예, 이렇게 계곡물이 흘러가고요. 어, 야. 계곡물이 흘러가고 좋네요, 그죠? 집 옆으로 이런 계곡물 있으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집은 완전 양지잖아요, 그죠? 네. 양지인데, 아, 사람들 다 떠나고, 오늘 여기 봉화 소천면 여기 오지 마을에 지금 왔는데요. 네, 요즘 산꼭대기에 화전민지까지 왔습니다.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